캐나다의 일부 지역에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3년 몇몇 주는 최저임금이 여러 차례 인상될 예정인데요. 알버타 주의 경우 지난 2019년 6월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최장 기간 임금의 인상이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주와 아닌 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뉴브런즈윅주로 4월 1일에 최저임금이 14.75달러가 될 전망이며 유콘은 4월 1일에 최저임금이 16.77달러로 오릅니다. 매니토바주에서는 최저임금이 두 차례 인상돼 4월 1일에는 시급 14.15달러로 상승하며 10월 1일에는 15달러로 껑충 뛰어오를 예정입니다. 뉴펀들랜드의 네브라도르 또한 최저임금이 두 차례 인상되며 4월 1일에는 시급 14.50달러로 오른 뒤 10월 1일에는 15달러가 됩니다. 노바스코샤주 또한 최저임금이 두 차례 인상되며 4월 1일에는 시급 14.50달러로 10월 1일에는 15달러로 인상됩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10월 1일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되며 서스케처원은 10월 1일 최저임금이 14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 알버타주는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알버타주의 경우 지난 2019년 6월 26일에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 뒤 한 번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는 지난 2021년 9월 21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20센트로 올린 바 있으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이 없을 예정입니다. 누나부트는 2020년 4월 1일에 최저임금을 16달러로 인상했으며 마찬가지로 2023년 인상은 없습니다. 온타리오주와 BC주 또한 지난 2022년 10월 1일과 6월 1일 인상된 최저임금 15.50달러와 15.65달러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퀘벡주는 2022년 5월 1일에 14.25달러로 인상한 바 있으며 2023년 인상은 없을 예정입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22년 4월 1일 시간당 55센트 올려 15.55달러가 되었으며 2023년 4월 1일 16.65달러로 다시 한번 인상됩니다. 1965년 이후 캐나다의 일반적인 최저임금률은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